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어, 누가 더 많은 일을 하였을까요?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호의한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해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좌우에 섰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설립자보다 뛰어난 후계자가 드뭅니다. 예. 어, 설사 더 뛰어났다면은 그 후계자가 더 칭송을 받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더 높이셨고 여호수아와 엘리사는 그 사실을 겸손과 기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어... 모세나 엘리아나 여호수아나 엘리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열정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어, 분리 개척해서 포이에마 예수교의 정신을 세상에 퍼뜨리고자 하는 최 목사님과 송 목사님이 훨씬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한기 사장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엘리사가 행한 다섯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눈부신 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 내용 어느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급한 사정을 아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화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네. 이 여인은 선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 중, 학생의 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아버지는 돈도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마저 빚으로 인해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 집에는 기름 한병 달랑 남아 있는 극한의 상황.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불쌍한 과부를 도탄에서 건지실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세 식구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담기 시작합니다. 기름은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수냄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였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부탁하여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신분이 높고 부유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그 방에 머물던 엘리사가 사환 개하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좀 뜬금 없이 들리죠, 그죠 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이 대답에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히 바랄 것이 없으면서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한식으로 하자면은 일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낸 후 엘리사는 너무 고마우니까 그사환인게하 씨에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고 묻자 게아시가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아들이나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고요. 그 본인에게는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펄쩍 뛰며 손사를 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정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놀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에게는 예쁘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내용은 그 아이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단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무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얼마 후에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 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언제 제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놓고 아들을 줘 놓고서는 이렇게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올려줍니다. 그 과정은 생략합니다. 예. 어, 왜 생략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갔습니다. 그때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선지학교 제자들도 예, 기근에 힘들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엘리사는 그들을 그 독초에서 독을 빼어서 먹이, 먹였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기억은 어떤 사람이 바 발살리사라는 곳에서 와서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바쳤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요. 엘리사가 그 떡과 채소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자 사완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떡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예, 그러자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물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니 정말 넉넉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열왕기하 사장에 기록된 연이은 기적들의 기사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 훗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만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비견될 뿐입니다. 또한 그 기적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적들은 작은 개인들에게 행해진 기적들입니다. 그죠?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네. 이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정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르쳐 줍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기도할 줄은 모른다 아니요? 말도 못 하는 아기는 엄마를 가장 빨리 부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초신자들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아뢰면은 됩니다. 아뢰되 아뢰되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을 Blessings for the beginners, 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엘리사를 통한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 개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지 마시고 가난이나 가뭄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시면은. 될것 아니냐. 그죠? 예수님에게 로마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방 주시면 다잘 먹고 잘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려운 상황들은 거의 외외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을 오도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로 인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그냥 다잘 먹고 잘 살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 예. 거룩한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 못 살았습니다. 그죠?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일이나 됩니다.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점점점점 점점 물질적으로 편안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망나니 사람들만 양산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성숙과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슬픔들을 엘리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각각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기적은 세상 일반 법칙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 이것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어 하나님의 기적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laughs>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표징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에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예.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그 기적의 과정을 제가 생략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꼭 그,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기적을 맞이하는 순서, 예. 복 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건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사건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포커스를 맞출 때 모든 종교들은 무당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저렇게 저렇게 하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관우나 장비, 재관령, 아기 보살, 뭐 별걸 다 섬기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일에, 예,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예,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어떤, 어, 보살에게 잘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갖고는 부처님 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금딱지 붙이게 해갖고는 이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몰라요? <laughs> 예, 목사를 잘 모셔서 복 받았다. 일천번제를 행해서 뭐복 받았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 받았다. 다 엉터리 말들이에요, 엉터리 말. 아셨어요? 거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려는 참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 기적을 행하는 사람.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닥치기 이전부터 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그 기적을 갖다 행하는 그런 사람들. 예.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극률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덕보는 사람은 뭐예요? 기적을 행하기로 하는 사람. 예. 기적을 행하기로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하는 일을 구도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서 나도 그 기적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도 행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행한 일보다도 훨씬 더 크게 행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맥없이 막 죽어갑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그 병들이 페니실린이 일으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슈바이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뭐꼭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렇게 해 갖고는 뭐 없어서 막 이래야지 기적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제일 큰 기적은 숨한번 쉬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공기 당신이 만들었소. 심장이 있죠. 하루에 20만 번 뛴답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나 그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몇십 배, 몇만 배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기적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laughs>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라고 행할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 기적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를 분명히 천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자는 죽어버리라.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얘기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너희가 가장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어떤 땡땡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알려하신다고 표징을 알기로 원하십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적 체험을 공식이나 비결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 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둘째, 그릇을 준비하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래갖고 뭐 한다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막 옆집에 돈 빌리러 다니는 거야. 예. <laughs> 셋째, 하나님의 사람에 절대 순종하라. 그러면 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게 된다. 예. 목사한테 대들지 마라. 그가 무슨 얘기해도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온 설교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공식화하여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금식 기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니 미어 터지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밥잘 먹고, 예? 힘내서 있죠? 해야 돼요. 괜히 더힘 빠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제발 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 유진 피터슨의 요번에 읽어야 하는 책. 필독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네.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게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 갖고는 한국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책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용한 표징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공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네.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딱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은 같은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은 그 공적에 따라서 복받는다는 얘기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그와 함께 하나가 되거라.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 나가고 나는 지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에이레네, 에이레네를 강조하냐, 그러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네. 저의 설교는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가. 왜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할 때. 그러면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 원래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번영이라는 뜻이 첨가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기적이 간절한 때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때일수록 기적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기적을 행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어느 때보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배의 결실로 내가 누리고 베풀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우리들은 세상의 작은 예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국룰에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살아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